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지금 부산에 푸들이죠? 네, 두살 정도 됐어요. 네네. 지금 제 문제가 실례를 좀 하지 않는다는 거고, 소심하다는 거. 네. 어떨 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일단, 저를 좀 믿지 않는 것 같은 거는 이제 좀 어디서 들었는데 이제 산책을 할때 이제 주인을 이제 잘 이제 교감이 잘된 강아지는 이제 주인만 이제 쳐다보고 이제 주인이 멈추면 그 앞을 안고 이제 눈을 마주친다고 계속 들었는데 이제 저희 집 강아지는 뭐 간식 있을 때만 이제 눈 마주치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뭐 자기 냄새 맡고 이제 가고 싶은 대로 이제 가거든요. 일단 그런 거랑 소심하고 이제 겁이 많은 거는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원래 약간 겁이 많은데 그뭐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이제 옆에서 이제 자전거가 슝 하고 지나가면 좀 놀래서 이제 주춤하니까 이제 그게 더 위험하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랑 부딪힐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게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어떤 사람이 이쁘다고 이제 좀 앉아서 이제 손을 뻗는데 그거는 이제 뻗을 때는 이제 뭐 어떨 때는 이제 좋아하면서 이제 다가가는데 이제 그것도 조금의 이제 경계심이 있는 상태로 이제 다가가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놀라면은 그냥 떼뛰쳐 나가버리고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애초에. 지금 제가 이제 들어봤는데, 네네. 지금 문제는 없어요, 강아지한테. 아, 네. 그러니까 문제 행동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당연한 행동이고, 당연한 반응이에요. 정상적인 반응인데, 이제, 조금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리드해주고 싶다, 이거거든요. 예, 네. 지금, 이제 듣기로는 산책을 할 때, 교감이 잘 되면 같이 멈춰서고, 눈도 마주치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교육을 안 시키고는 따로. 그리고 아까 간식을 줄 때는 걔도 쳐다보고 멈춘다 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훈련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들일 준비는 다돼 있어요. 단지 내가 몰라서 못 가르치고 있는 거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는 다 가르쳐 놓은 거예요. 일단 그 강아지가 먹을 걸 주면은 기다리고 받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훈련을 안다는 거거든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원래 산책하면 이제 두 가지 타입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는 산책을 할때 이제 끌고 다니는 거, 사람을 막. 예, 그리고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애들 요즘 많아요. 지금 이, 얘 같은 애들이. 그게 주로 보면 이런 거니까. 산책을 할때 산책 매너를 안 가리키면 주로 끌고 나가거든요, 막. 그 주인이 막 당기고 이러니까 더 재미를 붙이고 끌고 나가요. 그런 개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이런 개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지 냄새 맡을 거 맡고 어슬렁어슬렁거리고 그냥. 네, 맞아요. 예, 그게 왜 많아졌냐면요. 이제 TV에서 훈련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노조워크를 많이 시키라 그러잖아요. 냄새 맡게. 그리고 리더 줄을 좀 길게 잡아서 줄을 그냥 풀어주니까 사람이 걔를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냄새 맡으면 기다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습관이 가는 거예요. 예, 그게 그런 거 치고도 지금 경과는 좋은 거예요. 예, 아주 나쁜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크게 문제가 없이 산책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좀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불편한 것까진 아닌데, 네네. 이게 맞나 싶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 안 좋아요, 산책인데. 예, 그 위험 요소도 많고, 보통 산책 갈때 끈, 한몇 센치 정도 되고 쓰세요? 그냥 자동 리드를 써가지고, 예. 그냥 이제 자기가 먼저 앞서갈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뒤따라올 때도 있고, 뭐 어쩔 때는 그 자동 끈이 이제 다 풀어지면 더 이상 안 풀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뭐 냄새가 저기서 이제 뭐 난다 싶으면 막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기다려주죠, 보통 보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은 기다려줘요. 그죠? 따라가주거나, 네. 네, 근데 이제 바꿔보세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 줄을 길게 쓰지 마세요. 네. 새로 살 필요는 없지만, 그 줄을 길게 쓰지 마시고요. 네, 그냥 딱
짧게 한 1m 20, 1m 50을 정해서 그 이상 빼지 말고 그 상태를 유지를 해보세요. 그 안에서 이제 짧게 해서 1.5m까지 아니면 1.2m까지만. 그리고 기다려주지 마시고 같이 걸어가세요. 예, 같이 걸어가다가 일정 거리를 갔을 때 이제 소리를 이렇게 내보세요. 이렇게 찌소리를. 그러니까 간식을 우리가 그걸 많이 쓰잖아요. 저 클리커. 근데 이제 클리커를 쓸때 장점도 있지만 지금은 교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클리커보다는 간식을 손에 들고 내 입에 갖다 입 앞에 대고 이렇게 소리를 내버리면 걔들이 찌소리에 민감하거든요. 그럼 이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간식 주면 선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소리를 내서 입술에 갖다 놓으면 간식이 손에 있고 내 입술에 손을 갖다 대고 소리를 내니까 소리도 보고 내 손도 보겠죠. 간식 때문에. 그때 눈이 마주치거든요. 네. 분명히 내 소리를 듣고 내 입과 손을 봤는데 그 눈이 바로 위에 있으니까 눈이 마주쳐요. 그때 옳지 그러고 간식을 줘보세요. 네, 또 일정 거리를 가서 또좀 쉬면서 소리를 내고 옳지 하고 간식을 줘. 그리고 이제 노조 그걸 조금 시켜주고요. 지가 마음대로 하게끔 하지 마시고요. 어슬렁거리게 하지 마시고요. 예. 네. 근데 또 너무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그 원하는 거리만큼 가서 또 노조 그걸 시켜줘도 돼요. 너무 이렇게 딱 어느 한 곳에 딱 집중을 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듣고 아 무조건 이렇게 해야지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본인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방법을 본인이 스트레스 안 받는 상황에서 좀 바꿔보시라고요. 1m 50이나 1m 20 정도의 줄을 잡고 그 안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산책을 하면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1층 거리를 가고 나서 노조가 할수 있는 공간에서 소리를 내고 간식을 주고 노조가 조금 식혔다가 가는 거죠. 너무 오래 시키지 마시고. 그것도 조절해 보세요. 어떤 데는 좀 짧게, 어떤 데는 좀 길게. 그리고 가자, 그러고 또 가고. 그러면 이제 둘이 사이에 교감이 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줄을 세게 당기지 마세요, 절대. 확 집어치지 마세요. 보니까 푸들이 무게도 많이 안 나가겠더라고요, 몸무게가. 네, 근데 탁 당겨버리면 어깨끈을 하고 있든, 목줄을 하고 있든 충격이 크잖아요. 확 당겨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연을 날리거나 낚시할 때처럼 줄로 교감을 하세요, 그냥. 줄을 좀 되게, 혹시 낚시나 연 날리는 거 혹시 줄 잡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해보거나. 그러면 찌릿찌릿하게 입질하는 게 느껴지죠? 예, 그런 것처럼 줄을 탱탱하게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속도를 맞춰서. 그 정도의 줄을 잡고, 손가락 두 개면 잡아지잖아요, 안 끌고 가니까. 가벼우니까. 그 정도로 느껴보세요, 그냥. 그 정도로 속도를 맞춰주세요. 예. 그 처음에는 좀 어떤 스타일의 산책을 하면 처음에 좀 빨리 끌고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천천히 가는 스타일이에요? 강아지가? 집을 딱 나왔을 때요? 네네. 나왔을 때는 흥분해가지고 막 앞으로 가요. 그렇죠. 그때는 조금 속도를 걸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좀 빠르게. 그리고 좀 아까 전에 뒤로도 간다는 건좀 지쳤을 때죠. 그거는 이제 냄새를 맡느라고 이제 저를 안 따라오니까 제가 이제 또 기다려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이제 나는 조금 더 앞서 가고 지금 냄새 맡다 좀 지쳐지는 거네요. 예, 그러면 지금 산책하면서 교감이 전혀 없거든요. 니는 니대로 가라. 나는 그냥 내가 니를 따라가 줄게. 기다려 줄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지금 가리킨 대로 하는 거예요, 걔는. 따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냥 가리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바꾸는 거죠. 산책을 하면서 줄로 낚시를 하거나 연을 날릴 때처럼 교감을 하는 거예요, 땡땡하게. 그리고 절대 확 끌어당기지 말고 내가 좀 빨리 걷거나 늦게 걸어서 속도를 같이 맞춰주면 되고요. 근데 너무 빠르다 이러면 약간 뒤로 이렇게 해서 뒤로 풀러도 돼요. 천천히 가라고 약간씩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두 손가락으로 잡고 줄을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피아노 금반 치듯이 조금만 눌려주면 이게 뒤로 가는 게 느낌이 가거든요, 자기한테. 예, 그렇게 해서 뒤로 물려도 되고요. 아니면 손은 그대로 잡고 팔꿈치만 약간 당겨서 뒤로 가도 되고요. 뒤로 이렇게 풀러서. 아니면 간식을 가지고 뒤로 당겨도 돼요. 간식 눈높이로. 그러니까 손에 든 간식을 내보다 앞에 가면 강아지가 앞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주 보게 될거 아니에요. 앞서면. 그러니까 내 손이 약간 뒤에 있으면 강아지 눈높이에서 약간 손이 뒤로 가 있으면 강아지가 내 몸보다 뒤에 있겠죠. 그래서 간식을 타러 오는 거죠, 보고. 그리고 좀 멈췄다가 먹이면서 또 소리를 내고 먹이고. 이때는 클리크보다는 이게 훨씬 좋아요. 예, 클리크가 좋을 때도 있지만 산책하면서 교감을 할 때는 눈도 마주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내 손으로
개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개의 위치도 조절할 수 있고, 또내 손으로 내 입에 갖다 대고 소리를 내다 보니까 내 입을 쳐다보니까 눈도 쳐다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훨씬 클리크보다 이점이 많죠, 산책할 때는. 다를 때는 또 클리크가 유리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산책할 때는 이렇게 손을 내 입에 갖다 대서 소리를 내고 쳐다보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 옳지 하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나서 눈부터 마주치고. 예, 그 동작을 좀 잘하면 소리 내고 좀 쳐다보는 시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옳지 하고 좀 되고 시간을 좀 늘려도 돼요. 약간 너무 늘릴 필요는 없어요. 기다리를 가리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갈 때도 출발할 때도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끈으로 신호를 딱딱 줘도 되고 그때도 막 끈을 채지 마세요 이렇게. 그때 발목에 무리가 엄청나게 많이 가요. 예, 강아지들이 작은데 우리가 힘을 작게 쓴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동영상 같은 거 보면 걔가 끌려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교감하듯이 그냥 손가락만 이용하든지 팔꿈치만 약간 써가지고 약간만 움직여주면 되거든요. 대하게 교감을 나누는 거죠. 그게 신호라는 걸 자기도 알게 되거든요, 나중에. 예. 지금 끊...